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 차원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면 한 차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지? 맨날 육도 윤회 뺑뺑이를 돌고 있는데 아침에 눈만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봉은사다 어디다 다니면서 기도만 있으면 모든 기도 천일 기도 만일 기도 붙이고 만일이면 30년 기도란 말이지. 그래서 그냥 나이 60에 30년 만일 기도를 붙여봐서 90살까지 한번 기도를 해보자. 또 90살에 만일 기도해갖고 120살까지 기도를 해봤단 말이야. 한단 말이야. 그런데도 이게 뭐가 뭔지 끝이 안 나는 것 같단 말이지. 왜 여기에서 한 걸음도 더 진도가 나가주지 않는 것일까? 왜 우리 삶은 이렇게 끊임없이 지쳐야 하고 부처님은 해마다 오시건만 부처님 오시는 길목에 서서 일구월심 기도를 하는데 왜 나의 기도는 들어지지를 않고 계속 잠자리 쳇바퀴 돌듯이 매미 쳇바리 돌듯이 이 쳇바퀴만 돌고 있는가? 왜 내가 이걸로부터 한 걸음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인가에 대한 것이 우리 자신들이 한번 의문을 가져봐야 돼. 그래서 육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삶 자체의 피로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이게 피로감이 와서 고단해야 돼. 고통스러워. 고단할 뿐만 아니라 이걸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 이 마음이, 이 피로감이 누적되어서 찐 때가 앉아갖고 이 피로감을 그냥 확 제쳐버리기 위해서 내가 뭔가 결단을 내려야겠다라고 하는 용심이 일어나야 비로소 그때 한 걸음이 앞으로 나아가진단 말이죠. 용심이 생겨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냥 피로감이 오면은 그냥 육도로 가냐. 어느 날 기분 좋아 천상 좀 갔어. 어느 날 막 지옥으로 갔어.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지쳐서 입맛도 없어. 그러는 사이에 나이는 들어가네. 몸은 마음대로 말을 안 들어. 육도를 오고 가는 것이 이렇게 지긋지긋한 것인데 육도를 윤회하는 것이 이렇게 지긋지긋하고 힘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내가 깨달아야지 많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단 말이지. 이거 보여주려고 부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당신도 힘들어 들어눕는 게 더 나아. 그치요? 태어나자마자 응애하면서 그냥 바로 엄마한테 들어눕는 게 낫지. 태어나자마자 누구 도움도 안 받고 뻘떡 서가지고서 일곱 걸음 걷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엄마가 이 엄마가 손을 붙들어줘도 애는 비뚱비뚱비뚱비뚱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돼? 여기 붙들고 애가 한번 일어나기만 하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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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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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짝짝짝짝 이거 가지고도 박수를 치고 난리 구슬 치는데 우리가 태어나시자마자 일곱 걸음을 척 동쪽으로, 척 남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쫙 걸어서 삼계가 개고하니 삼계가 모두 고통에 빠져 있으니 아당한지하리라 내가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 이 부다의 선언이거든. 부다의 선언. 이 한마디의 선언은 불교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보시면 돼.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지 돼. 불교 공부. 불교의 이 첫 출발이 무엇인가를 의미를 다시 우리가 새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내가 다른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오늘 제가 두 가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 일단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르게 반응해보자. 이 주제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다르게 반응하자. 어떻게 반응하느냐? 삶 속에서 일어나는 비일비재한 사사로운 작은 일들 속에서 연꽃을 피울 수 있어야 돼. 어떻게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느냐? 내게 마주쳐지는 모든 대상, 내게 마주쳐지는 감정, 이 모든 것들로부터 다르게 반응하기. 아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반응하기.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어떻게? 인도 시인 타고르가 타고르의 집에 이제 일을 하는 하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인이 어느 날 하루는 왜 못 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아무 연락도 없고 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타고르가 평소에는 자기가 이 약속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하인한테 대해서 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지가 말이야 한 달에 월급을 얼마를 받는데 어? 온다 간다 말도 없고 왜 안 오는지 이유도 없고 연락방도 보내지 않고 이게 오지 않네. 있는 대로 화가 났죠. 한 시간이 가고 두 시간이 가고 세 시간이 가고 네 시간이 가도 아무 말이 없어. 오지도 않아.
시간이 흐를수록 더 화가 치솟아 올랐어요. 있는 대로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마음에 작심을 하냐면, 이거 한번 두고 봐라. 네가 오늘 오면 당장 오자마자 너는 해고야. 이제 이렇게 마음에 카드를 딱 가지고 있어서 해고 카드를. 그런데 이제 한나절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그 하인이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더니 자기가 본래 일하는 자리에 가서 빗자루 하나를 떡 가지고 와서 그냥 일하는 곳에서 이렇게 쓸어. 주인한테 뭐 왜 늦었다는 둥, 늦어서 죄송하게 됐다는 둥 이렇게 인사 한마디를 하고 가서 빗자루를 들고 쓰는 게 아니라 이도 저도 말도 없고 눈도 안 맞추고 그냥 가서 빗자루 들고 그냥 일을 해. 그걸 쳐다보는 순간 더 뚜껑이 열려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타고르가 막 가까이 가가지고 그 하인이 쓸고 있는 빗자루를 그냥 확 뺏어버려. 그냥 낚어 채듯이 뺏어갖고 저기다 확 집어던져버려. 집어던지면서 너 그런 식으로 하려면 나가버려. 너 같은 하인은 필요 없어 우리 집에. 어? 약속도 안 지켜. 왜 늦었는지 말도 없어. 그리고 늦었다라고 와서 인사 한마디도 없어. 너 같은 하인을 내가 돈 주면서 데리고 있고 싶지 않아. 빗자루를 확 빼서 확 집어던지고 나가라 그랬어. 근데 이 하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도로 그 빗자루 던진 대로 가. 가가지고 빗자루를 도로 주워. 빗자루를 주워서 도로 다시 와. 그래서 자기 일하는 일터에서 빚을 계속 또 해. 여기에 그냥 부화통이 터지는 거예요. 너 지금 내가 나가라고 한 말 안 들려? 이렇게 된 거예요. 응? 내가 나가라고 한 말이 말 같지 않아? 여러분이 써보던 말 같지 않아 이거? 어서 듣던 소리지요. 그치? 너 내 말이 들리지 않아? 귀 먹었어?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아? 누구한테 써먹었잖아 이게. 이 타고르가 그냥 그 하인한테 막 써먹은 거야. 그랬는데 그 하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빗자루를 딱 들고 타고르를 향해서 주인님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실은 어제 저녁에 제 딸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타고르 그냥 뒤통수 한 대 콱 맞은 느낌이 오는 거라. 그냥 뒤통수 한 대 맞은 느낌이.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그날을 회상하면서 글을 썼어요. 자기의 고백을 했어요.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그 사람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을 때 얼마나 인간이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깨달았다. 얼마나 내 방식으로 함부로 사람을 대하는지를 나는 깨달았다. 사람이 얼마나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아픔을 겪고 있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지 못한 채 내 방식으로 말하고 내 식대로 그 사람을 막 너 내 말이 들리지 않아? 그리고 문장국에 애들이 들어가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안 열어? 문 부신다? 열쇠쟁이 데려와서 열 거야? 공갈 협박을 해가면서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른 채 내 자식이라는 이유로 내 말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달려나가니 이게 중생 육도 윤회가 끝이 나질 않는 거예요. 이 피로감이.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상대방에게서 그 우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할 때 얼마나 인간이 상대방에게 잔인해질 수 있는지 잔혹해질 수 있는지 그런 행동과 말을 함부로 내뱉고도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을 수 있는지 그것을 스스로 깨달았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타고르는 스스로에게 한 걸음 내디디는 더 나은 습관을 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습관? 반드시 상대방에게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를 알아보고 그것을 알기 전에는 섣불리 남을 탓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노라. 우린 이렇게 자신이 있는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입었을지도 모르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내가 나를 바꾸기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백척감두의 진일보예요. 한 걸음 내디디는 거예요. 한 걸음 내디뎌서 내 방식대로 남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의 눈에 바라볼 때 납득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 100번, 1000번을 돌아봐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그들의 마음속을 깊이 깊이 걸어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의 내면에서 뭔가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남에게 드러내어 말 못할 자기만의 세상 속에 갇혀져 있는 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안에 갇혀져서 어찌하지 못해서 맴돌고 있는
정말 너무나도 작고 왜소한 그런 외로운 영혼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지. 딸이 먼저 죽거나 아들이 먼저 죽은 그런 부모 앞에 우리가 위로를 한단답시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은 자식은 잘 살았으니 좋은 데 갔을 거야. 그리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칠 수 있나. 이제 그만 슬퍼하고 당신의 일을 또 새롭게 그래도 기운내서 해야 되잖아 라든지 이런 말들이 별로 위로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슬퍼하는 사람에겐 슬퍼하는 애도의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 그 애도하고 있는 시간을 꼴 보기 싫다라고 그 애도하는 시간이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끝나는 사람이 있고 회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어떤 사람은 3년, 4년,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 그렇더라도 기다려줘야 돼. 이 생의 끝이 안 나도 기다려줘야 돼. 그게 그 사람이 학습하고 가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게 이를 데 없지만 그러나 내가 안타깝다는 이유로 아이고 저 정말 답답하고 바보 같고 죽은 자식이 지가 슬퍼한다고 다시 살아온대? 이게 죽은 사람한테 다시 자식 죽은 사람 부모에게 다시 대못을 박는 게 되잖아요. 그죠? 다르게 반응하기 이게 바로 우리는 여섯 걸음 걸어가서 육도윤회로부터 백척간도 진일보 한 걸음 내디디는 것이다. 그럴 수 있겠구나. 그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고 저럴 때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왜 여러분들이 보면은 어떤 경우 이해할 수 없는 행동하는 경우 있잖아. 가까운 친구나 가까운 사람이 어 안 그랬는데 제가 왜 저러지? 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안 그랬는데 제가 왜 저러지라고 할 적에 뭔가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은 고뇌와 고민들이 가득 차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같은 방식으로 같은 패턴으로 반응하거든요. 했던 방식대로. 그리고 우리가 주고받는 말들도 보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주고받는 말의 패턴이 봉은사에 와서 1년을 기도를 했는데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집에 돌아가면 그렇죠? 네. 여기에 불교 학교에 공부해 가지고 3년 졸업을 했어. 졸업을 했는데도 내 스타일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반응은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지. 아마 그런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니까 나는 화를 내는 게 당연해. 그렇죠? 또 남편이 뭐 술 마시고 와 가지고서는 막 헛소리하고 돈 아무 데나 쓰고 카드 막 끊고 오고 이러면은 너는 이렇게밖에 못 사는 사람이니? 라고 하는 말이 했던 말을 또 하게 돼. 계속. 그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응 자체가 달라지지 않아요. 맨날 했던 반응으로 다른 차원으로 가는 반응이라는 건 써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습관화되어져 있고 맨날 썼던 것이 가장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그 방식으로 돼요. 아이를 대할 때도. 애가 그냥 컴퓨터만 뒤다보고 앉았고 공부는 안 하고 맨 뭐 게임이나 하고 앉았고 이러면 엄마 속 터지잖아요. 그게 어제도 속 터졌는데 작년에도 터진 속이 재작년에 터진 속이 지금도 터져. 한 번도 속이 안 터져 본 적이 없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계속 반응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근데 아이의 영혼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아이의 영혼 안에서는 그것만큼 자기 인생을 사로잡는 재미거리가 없는 거야. 왜? 인간은 재미없는 쪽을 향해서 가고 싶질 않아요. 재미있는 쪽을 보고 싶단 말이에요. 자기가 출가해서 부처님의 길을 가겠다 했을 적에는 그거 다 버리고 가야 되겠다 용단을 내겠지만 어차피 세상에 와서 한번 재미있게 놀다 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맞는 말과 안 맞는 행동 그러니까 부모님은 계속 속상하고 자기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거라.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에게 대해서도 어떻게 반응하느냐? 남한테도 그렇게 같은 식으로 반응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맨날 같은 식으로 반응해. 그러다 보니까 장롱 속에 집어넣어 놓은 옛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갖고 먼지 툭툭툭 털어갖고 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과거 왕년에 내가 어떻게 살았냐 하면 과거 왕년에 내가 어떻게 정말 이 과정과 고비를 넘겨왔느냐 하면 그래서 내가 살아온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소설로 아마 10권은 될 것이다. 이 말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내 스토리를 소설로 쓴다면 적어도 3권 이상 아니면 태백산맥처럼 장쾌한 소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 우리는 과거에 지나간 말을 읊조리면서 자기를 계속 회상하면서 육도의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돌게 만든다.
벗어나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 자리에 맴도는 사람일 뿐이지 한 걸음 나아가 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절에서 뭐 백일 기도를 한다네. 그 백일 기도를 와서 하고 나니까 인물도 훤해지지. 화장품 안 발라도 막 인상 달라지죠. 눈빛이 일단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와, 백일 기도하고 나더니 당신 진짜 얼굴 멋있네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달라진 것 같아. 그런데 요게 배터리가 며칠 가냐? 딱 72시간. 72시간 배터리 가고 나면 고단 배터리 딱 떨어져가고 바로 또 본래대로 돌아가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차원, 일곱 걸음을 걷는데 육도로부터 윤회하는 여섯 걸음 가서 돌아왔다 또 가고 돌아왔다 또 가고 육도를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자. 하루 종일. 우리 눈 뜨면 밤까지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앉아 계시지만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한자리에 있지 않아요. 육도의 세계를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사다리를 타고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앉아서도 피곤한 거예요. 지금 졸려 죽겠어.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거기서 백척간도 한 걸음만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아까 제가 뭐라고요? 다르게 반응하기. 다르게 반응하기를 어떤 방식으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속 터지는 일이 보일 때마다 일단은 먼저 하는 염불?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내가 나를 먼저 다잡아야 돼. 곱비를 막 달려나가는 채찍을 먼저 휘두르려고 하는 그 마음에 한번 다잡아야 돼. 안 그러면 우리 입이 바로 칼날이 돼. 혓바닥이 그냥 칼이 되고 도끼가 돼서 바로 나가서 찍어버려.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이걸 붙들지 못할 때 육도를 돌면서 내가 보는 방식대로 상대방을 보게 될 때 내 방식으로 도끼를 찍어서 얼마나 말이 잔인해질 수 있는지. 이건 승속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다음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한 차원 다른 차원으로 나아갈까? 백척간두의 진일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까? 덕행을 짓는 것입니다. 덕행을 쌓으면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자. 한 걸음만 더. 덕행을 쌓는 일.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이지만 너무 많이 들은 이 일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활 속에 실천하고 있는지. 덕행을 쌓는다고 하는 거. 그냥 뭐 누구 힘든 일 있으면 도와주고 뭐 절에서 이렇게 뭐 저기 어디 사회복지단체에 도와줍시다 보시하고 다 덕행에 들어가지만 여기서 말하는 덕행은 그 정도 수준만을 말하지 않아. 그건 사람으로서 당연히 하고 살아야 되는 이치이고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덕행이 있단 말이지.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덕행의 종류 중에도 육도를 맴돌게 하면서 즐겁게 덕행하는 게 있고 육도 윤회에서 한 걸음 진일보 하도록 만드는 덕행이 있단 말이지. 부처님께서는 어느 한 생에도 덕행을 짓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2600년 전 이 사바에 강림하실 때까지 2600년 전 이 사바에 탄생하셨을 때조차도 마지막 인멸에 드시는 순간까지 덕행을 짓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부처님의 일대기를 보면 사슴의 몸으로 탄생하셨던 적도 있고 사자의 몸으로 태어나신 적도 있고 코끼리의 왕으로 태어나신 적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향남으로 태어나서 사신 적도 있었어요. 향남으로 태어나서 600년이라는 시간을 한 생애를 보낸 적이 있어요. 가지각색의 몸을 놔두어서 살아오시는 동안에 어느 한 생애에도 덕행을 짓지 않은 적이 없어서 부처님. 향남으로 살아가는 600년 동안 어떻게 덕행을 쌓느냐. 이 향나무가 떡 서가지고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400리가 넘는 곳에 향나무의 향기를 전해. 향나무의 향기를 전해서 그 향나무의 향기를 맡기만 해도 심신이 다 고달픔이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만 생명과 만 중생에 안식을 주었단 말이에요. 어떤 몸으로 놔두어 살 때조차도 덕행을 멈추신 적이 없다는 사실. 이게 바로 한 걸음 백척관도 진일보하는 것이더란 말이에요. 육도로부터 육도 윤회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바로 한 걸음. 요 한 걸음이 바로 어느 생애를 허락되어 살 때조차도 덕행을 놓치지 않고자 발언하고 원력 세워야 된다. 하기 힘들어도 거듭거듭 해야 돼. 매일 매 순간. 매일 매 순간 거듭거듭
내 안에 불성을 싹 키우기 위해서는 존중과 자비심이 없이는 상대방과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과 자비의 마음이 없이는 이게 싹 키워지지 않더란 말이죠. 사리불 존자와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만났어요. 스승과 제자 관계로. 이 스승과 제자로 만나기 직전 전생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떻게 이 두 분이 스승과 제자로 만날 수 있었던가. 사리불 존자의 일대기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리불 존자가 한 생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기 이전에 하루는 텅 빈 법당에 들어가서 빈 법당에 어둠이 내리는 시간에 호롱불을 밝혀놓고 호롱불을 밝히고 거기에서 자기가 떨어진 신발에 밑창을 깁고 있었어요. 바느질을 하면서. 신발 밑창을 깁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 대웅전 안에 부처님이 그려져 있는 벽화가 턱 있는 거라. 그 부처님이 그려져 있는 벽화가 있는데 신발 밑창을 깁다가 허리를 잠시 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호롱불 불빛에 비춰진 저 벽화에 부처님의 존상이 탁 나타나는데 너무도 아름다워. 그 사리불 존자가 그때 고개를 들어 그 벽화를 바라보면서 아 참으로 훌륭하시도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아름다운 분, 이렇게 멋진 분을 내 눈으로 직접 뵐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온다면 좋겠다. 이 말 한 번. 그 인연으로 2600년 전 부처님의 제자로 한 생애를 사시게 되고 니르바나를 성취하시게 된 거예요. 그냥 부처님 한번 우러러 뵙기만 해도 하, 저런 분을 내가 직접 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런 분의 곁에 저런 분의 회상에 태어나서 내가 함께 수행하며 한 생애에 바로 니르바나를 증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한번 생각만 하여도 그 생각이 100% 진실할 때는 들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멋진 일이냐. 이렇게 환희심 한번 냈던 덕행으로 부따와 한 생애에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번 생애에서 바로 성불의 길로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법화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있는 대로 화가 났어. 막 화가 난 상태에서 막 성질이 나가지고 그냥 막 분심이 일어나가지고 이 분노심을 어디다가 폭발해야 될지를 몰라. 그냥 있는 대로 화가 여기까지 막 찼어요. 그냥 머리끝까지 찼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험에서 법당으로 뛰어들었어. 화는 났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화가 나갖고 그래 그래도 내가 갈 곳은 부처님이다 하고 그냥 보험사 대웅전으로 쏙 들어온 거야. 근데 부처님이 계시는 대웅전에 들어왔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는 삭혀지질 않는 거라. 있는 대로 화가 난 상태에서 대웅전에 부처님을 올려다보면서 막 성질난 눈으로 눈은 막 치켜뜨고 그냥 막 씩씩대면서 막 호흡이 갔다 그냥 얼굴은 막 벌겋게 달아오르고 막 자기 얼굴이 연등불이야 그냥. 그냥 막 벌겋게 달아오른 상태에서 그냥 부처님을 막 눈을 째리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법화경에 뭘 하랬냐. 화가 난 상태에서조차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우러러 뵙기만 하여도 일억 부처님께, 일억 부처님께 공양하는 공덕이 된다. 하물며 환희심과 신심으로 우러러 뵈을 때 그 공덕은 어떠하겠느냐라고 물어. 그러니 그 덕행을 짓는 단 한 걸음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면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불안이라고 하는 이런 감정들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블랙홀에 빨려들듯이 빨아먹어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두려움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불안 이만하면 되었어 이제 그만 불안해도 돼라고 하지 않아요. 불안이 한번 밀려오기 시작하면 어디서 멈춰야 될지, 그렇죠?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달려가잖아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다 삼키고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감정이 불안이요, 두려움이요, 근심이요, 걱정이에요. 근데 이런 감정들을 멈출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아까 이야기한 그런 식으로 부처님을 우러러 뵙는 것뿐이 아니라 나 자신 눈앞에 보이는 모든 상대들을 다 화가 난 상태에서도 그 사람을 우러러 보기만 하여도 이 상대방이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거든. 우리가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가까운다고 등을 왜 달겠습니까?
그냥 뭐 동네 보기 좋으라고 달거나 밤에 그저 등불 보기 좋으라고 사탕알 달듯이 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서로가 서로에게 비춰주는 등불이 되어라. 이 사람은 나의 등불이요 나는 이 사람의 등불이 되기 때문에 내 말 한마디와 내 행동 하나와 모든 것들이 고귀하고 위의를 갖추고 거룩해야 돼. 오늘 당장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해도 부처님은 고귀하고 위의를 갖추어 사신 어른이시니 그분의 모습을 닮고 싶어서 내가 불자가 되었으니 그분을 닮고 싶어 출가자가 되었으니 그분은 이런 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그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죠. 내 인격은 내가 만들어 가야 돼. 내가 경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가 CEO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순간에 죄를 안 짓는 것도 자신이 할 수 있어요. 화가 나서 내뱉는 말 분노심에서 욕설을 할 수 있지만 안 할 수 있는 것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지. 세상에는 할 수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 할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할 수 있는 의지와 하지 않을 수 있는 의지도 있다. 하고 싶은 대로 내지르는 것은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 노름이지만 하고 싶지만 안 할 수 있는 그 한 번에 탁 찰나에 그냥 금강처럼 번뜩하고 칼을 잘라버릴 수 있는 능력. 응? 금강반야바라밀. 번개가 내리쳐서 바로 그냥 짜자작 잘라버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절단 내리듯이. 바로 그거거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내가 욕할 수 있지만 죄 지을 수 있지만 저 사람 흉볼 수 있지만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나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시기 질투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내가 뺏어오고 싶지만 안 할 수 있는 이 한 걸음. 이게 바로 일곱 번째 걸음이거든. 그러니 걱정하느라고 공덕 깎아먹는 것 하지 말고 걱정 안 하고 공덕 짓는 한 가지씩. 그래서 불탑을 쌓아 나가자. 절에 가면 탑이 있잖아요. 그 탑은 뭐예요? 불교의 니르바나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완전한 걸 상, 부처님의 법신을 모시는 탑이라. 내 안에 탑을 내가 모셔가야 된단 말이죠. 21세기 부처님의 화엄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이 엄청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블랙홀에서 빠져나가는 무중력 상태, 중력에 가둬져서 늘 번뇌 망상에 찌들려가지고 발걸음이 무거워 그냥 이 다리에 철근을 달아서 질질 끌고 가는 것 같아. 허리에는 돌덩이를 매달은 것 같이 무거워. 인생살이 자체가 짐처럼 무겁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내게 부처님이 어떻게 당신의 가슴에 오실 수 있으며 당신의 눈에 오실 수 있겠는가.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는 봄날은 가고 꽃들은 지는 가운데 이제 연둣빛이 돋아나고 있어요. 저 연둣빛 하나하나가 돋아나고 여름에 태양이 강렬해질 때 저 잎사귀들은 더 커지겠죠. 저 나무들은 지진이 일어나건 태풍이 오건 비바람이 불건 불이 나건 수재가 오건 풍재 화재 수재 어떤 재난이 오더라도 스스로 할 일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원망한 적이 없어.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고 있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저 나무 한 그루가 우리에게 공양을 올리고 있는 성스러운 보살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저기에 서서 잎사귀를 돋아내며 우리의 눈을 시원하게 해주고 산소를 뿜어내주고 우리가 숨 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양을 주고 있잖아. 우리 모두가 부처거든. 이 부처님들에게 온 세상 만방이 공기와 나무와 꽃들이 모두가 다 공양 올리는 세상 속에서 더 이상 가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너무 추태 아니냐는 거지. 뭘 더 가지기를 원하는 거야. 무엇이 더 있으면 만족하시겠냐는 거지. 무엇을 더 당신에게 갖다 앵겨드리면은 만족하시겠는가. 빌딩이 열채가 왔다 하자 관리하느라고 더 힘들어. 돈 많이 번다고 좋아할 일 없어요. 왜 우리가 돈 시집살이하는 시중꾼이 돼야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돈 가지고 수많은 건물 땅 이것저것 사가지고 돈 늘려서 그거 시중 들다가 허리가 휘도록 살면서 중력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하고 내 인생을 거기에 팔아먹고 살다가 죽음의 순간이 떨끄덕 왔을 때 관 속에 밖에 들어갈 일이 없는 인간이 되어야 하겠는가? 고작 내가 그렇게 살자고 생애를 왔겠는가? 먹고 살만하면 되었고 건강하면 되었고 설령 여기저기 아프다 한들 육신은 원래가 무상한 것이라 아픈 것이 당연한 것이라
여기가 아프구나. 눈이 아프다 그러면 안약 그 저기 안과에 가지고, 이빨이 아프다 그러면 치과 데려가지고 아프다는 데마다 데려가서 고쳐주면 되는 거. 그걸 뭐 탓을 할 이유 없지 않냐는 거. 어차피 우리가 잘 쓰다가 놓고 가야 할 것들, 매미가 허물을 벗듯이 버리고 가야 할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연연하지 말자. 그리고 이 몸뚱이 고름이 나오건 아프건 뭐건, 아우 이렇게 아픈데 내가 혹시 죽을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죽으면 얼마나 좋아. 그것처럼 좋은 게 없잖아. 그저 매 순간 이렇게 생각하죠. 이만큼 살았으면 되었다. 더 이상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또 삶이 허락되고 주어진다면 그저 매 순간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나를 속을 썩이고 욕을 할지라도 그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내가 공양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모든 것들을 공양 올리는 사람이 되자.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미워할 때조차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를 내는 내가 그런 보살이 되자. 보살이 무엇을 하는 자인가? 보살은 좋은 것만 좋아하고 싫은 것은 싫어하는 자가 보살이 아니에요. 싫은 것과 좋은 것을 구별하지 않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보살이라. 이토록 멋진 가르침을 펼쳐주신 부다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경하지 않을 수 있냐? 우리가 어떻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고. 저는 지금도 부처님 앞에 다 기도하고 있고 죽어나려고 눈물이 너무도 감사해서 이 망진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게 이런 위대한 가르침을 펼쳐주셨구나. 내가 비록 그걸 다 따르지 못한다 해도 이런 가르침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서 내가 뭘 더 가지기를 바라며 뭘 더 가지겠다고 아등바등 하겠는가. 지나온 나날을 돌이켜보면 그 어떤 걱정거리도 지나치지 않은 것 없었고 그 어떤 고통도 내 앞에 이제는 저 멀리 흘러간 강물일 뿐인 것이라. 흘러간 강물을 다시 끌어와서 옛 노래를 부를 필요 없지 않냐. 왜 우리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에 매달려서 부처님께서 먼저 등불 밝혀 앞을 걸어가시는 그 길을 바라보고 가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해야 하겠는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법이 펼쳐져 있고 귀가 있는 자 들을 것이요 눈이 있는 자는 볼 것이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처님 앞에 감동하고 감옥하고 부처의 길로 나아가는 길은 여섯 걸음에서 바로 백척간두 진일보라고 하는 걸 항상 기억해 줍시다. 백척간두 진일보, 한 걸음만 내디디면 중생의 마음에서 바로 부타의 길로 가는 것이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내가 스스로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자가 되리라. 내가 스스로 한 걸음을 내디디고 나 자신과 나와 인연이 있는 만난 가족들과 내 주변에 인연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사람들, 그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내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처의 신성과 불성을 싹 틔우는, 네,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순간에도 부다 앞에 고개 숙여 예경하리라. 지심 기명예하리라.